자, 3라운드 3차전 시작됐습니다. 1대1 먼저 보시는 진영 11시 조정현 선수, 해각선 5시 전태규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를 역시 또한 조용원 선수로 지켜보고 지켜볼 테고요. 참 빅경기의 연속이네요.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조용호 선수가 이제 또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다음 이어질 임효환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에서 또 패자는 이윤열 선수와 또 맞붙게 되고요. 자, 선맵 채워집니다. 전태규 선수는 첫 번째 경기를 서지훈 선수와 다스다운에서, 두 번째 자신의 경기를 조용호 선수와 체르티에서, 지금 세 번째. 참 승자조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함을 보장받아요. 그렇죠. 편하죠. 지금 예, 단 두 번 경기를 치고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뭐 두 번의 경기 뭐 결코 만만한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전태규 선수의 플레이는 완벽했었거든요. 그렇죠. 조정현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를, 이 세 번째 경기에 따라 이제 패자조로 내려가느냐, 0의 승자들 결승에 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기세등등한 모습이죠, 전태규 선수. 예. 워낙 뭐 평소에도 자신감 있는 그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이 플레이에서 이런 자신감, 아까 자기가 거의 뭐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그 경기를 그 정도까지 상황 역전을 시켜놓는 거, 경기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참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그 MBC 게임 게시판에 그 카피도 나왔었죠. 고고 프로토스라는 그 카피가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서 많은 전태규 선수가 팬, 전태규 선수의 팬이 아닌 그 프로토스 유저분들도 지금 굉장히 응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SCV를 지금 13 정도까지 뽑은 네. 상황이거든요. 오! 노베로 지금 더블 커맨드예요. 노베로 노 리파이너리 바로 더블 커맨드. 그 아까 제가 맵 설명할 때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현 선수가 컵맵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벌처 위주의 경기 운영을 많이 한다는 얘기. 벌처를 갖고 뭐 하냐면은, 상대가 확장하는 지역에 프로브가 내려가 앉아 있으면 그 프로브 잡고, 그다음에 그 상대의 그 넥서스가 지어지는 포인트에다가 마인 매설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플레이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경기 플레이를 어디서 했냐면은, 다이어 스트레이트라는 그 레더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기 펼치면서 그런 식으로 빌드 짜와서 자기가 만든 게 있는데, 또 역시나 그런, 아까 전태규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조정현 선수가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확보에 가면서 확장을 하면 손쉽게 예,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좀 빗나갔네요. 예. 이게 뭐 트리플 트리플 커맨드예요 지금 이거? 이거 실수는 아니에요. 절대 예. 아니죠. 예, 이 전략은 과거 조정현 선수가 타 메이저 대회에서 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전에 누가 또 보여줬었냐면요, 김대건 선수가요. 스노우바운드에서 트리플 커맨드 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스 발키리 조합을 가지고 예, 프로토스를 뭐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 펼쳤던 그런 그 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건 필살기거든요, 조정현 선수. 진짜 대범한데요. 예. 조금만 어긋난다면은? 어긋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토스가 조금이라도 빨리 공격을, 프로토스도 같이 확장한다는 그 가정 하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프로토스 확장할 때 나는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은 프로토스보다 확실히 자원 하나를 더 쓰게 되는 셈이니까 공격, 가는 공격 자체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조정현 선수의 생각 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원게이트 상태에서 일단은 리버 띄워놓고 확장할 생각을 만약에 또 전태규 선수가 한다면 이거는 예. 큰일 나는 거죠. 옵저버예요, 그런데. 예. 옵저버 테크입니다. 이승원 해설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 방이 아니면 지금 저 트리플 커맨드 상대로 그 문양면에서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뭐 드라군 둘이 와서 커맨드 센터 때려봐야 그것은 띄우면 그만이고 다시 재차 확장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제가 이 게임 캐스터 생활 몇 년 만에 이 트리플 커맨드를 처음 보네요. 조정현 선수라 애금 봅니다. 예. 돌아가는 타이밍이. 자, 예, 프로브 탑니다. 그러니까 빠른 타이밍에 어떤 견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트리플 커맨드가 이 맵에서 전혀 엉뚱한 전략이 아닙니다. 체러티는 그렇죠. 앞마당 섬 쪽에요. 그 미네랄 확장 기지가 있고, 미네랄을 그러니까 가스를 가지고 있는 확장 기지가 두 군데가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리플 커맨드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본진의 팩토리 두 개, 앞쪽에 앞섬에다 팩토리 두 개 이렇게 지어놓고 방어한 다음에 체제 박으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토스의 그 테크트리에 따라서 유닛 조합해도 늦지 않거든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자, 이미 내려앉은 커맨드 센터 그리고 셔틀이 또다시 이것도 7시로 하는 걸로 봐서
앞마당 쪽이지요. 정찰의 의미죠, 저것은. 예. 예.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아무것도 지금 테란의 스타팅 포인트조차도 발견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짝 긴장하면서 아, 벌처가 올까? 처음에 골리앗이 올까?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가 김환중 선수한테 보여줬었던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스타포트 하나, 팩토리 둘 모두의 돈이 달립니다. 와, 이제는 조정현 선수 이 지역 어깨스 벌써 가져가고 있고요. 이 지역부터 이제 SCB가 슬슬 미네라에 붙기 시작을 하면 수급되는 자원력은 전태규 선수의 상상 이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네. 이상의 속도로 채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옥저버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장기전을 게이트 먼저 짓죠. 지금 왜 게이트를 먼저 지어야 되냐면은 조종현 선수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먼저 짓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반선 맵처럼 이 앞선 쪽에다가 게이트 막 지어놓고 물량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확장하지 않으면은 테란의 그 서지훈 선수가 보여줬었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골리앗 4개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탱크 섞어서 오게 되면 앞마당 못 지키니까요. 자, 이 트리플 커맨드라는 것을 발견한 조종현 선수 저기요. 전태규 선수의 표정이 방금 보였어요. 약간 놀란 눈빛이죠. 예. 지금 뭔가 카운터를 확 날릴 수 있는 유닛이 전혀 없거든요. 자신도 확장을 먼저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조종현 선수 그리고 유닛들 좀 미적지근하게 본진 안에만 모아놓고 있다가는 앞마당 한 보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셔틀 날아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현 선수가 전태규 선수의 성향 분석, 스타일 분석을 완벽하게 해왔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아, 터렛 공사가 좀 더 일찍 됐어야 되죠. 리버가 없죠. 아, 리버가 아니고 드래곤 둘이 옵니다. 그런데 예. 이럴 줄 알고 트리플 커맨드를 한 겁니다. 분명히 프로토스는 처음에 확장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거 탱크 두기만 네. 와도 맞습니다. 자, 이 오비라는 채팅을 날려받던 조정현 선수 말하자면 예상하고 있었다. 자, 드랍십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야, 이거 획기적인 전략으로 승리할 것인가. 지금 탱크 나오죠? 이거 드랍십 잡히면 또 몰라요. 드랍십 잡히면 또 몰라요. 아, 가둡니다. 가둡니다. SCB로 가둡니다. 조정현 선수 다시 또 한 대. 조종현 선수 선수에도 팩토리 지어야죠. 팩토리 하나쯤은 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터렛 공사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 터렛 공사 해야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전태규 선수 맛 확장하고 있는 건데. 예. 네. 동시에 또 한 군데 넥서스를 또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전태규 선수 맛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셔틀 둘이죠. 자, 셔틀이 하나 돌아갑니다. 드랍십 잡혔나요? 드랍십이 안 걸리나? 날아옵니다. 탱크 둘, 질러 둘과 드래곤 둘, 이것은, 예, 다시 타고 넘어가야죠? 예, 어쨌든 지금, 예, 자, 이거 SCB 다 달라붙어서 빨리빨리 추구하고 지금 전투에 가담해야 할 상황인데, 예. 탱크 이렇게 계속 잡히면 손해입니다. 지금 그, 지금 조종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조종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레이스 한 개 뽑아서 일단은 패트롤 시켜놓고 본진에다 올릴 게 아니라 멀티 쪽에다 팩토리 하나 더 올려줘야 됩니다. 또 멀티 쪽에다 팩토리 하나 올려놓고 아버리 올라갔다면 골리아 생산하고 혹은 탱크 생산해서 지금 이 멀티 쪽을 확실하게 좀 방어를 해줘야 공격 타이밍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네. 들어왔던 병력을 막아낸 조정현 선수. 그런 점이 약간 좀 아쉬워요. 전태규 선수의 센스를 볼 수가 있었죠. 예. 드라곤 위주의 병력 구성이 아닌 선맵에서도 질럿을 활용을 해서 확실히 유닛의 그 효율성을 좀 더 높인 플레이. 결국엔 탱크 다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네. 또다시 셔틀 둘이 날아갑니다. 급했거든요. 지금 이제 전태규 선수도 어떻게든 타격을 줘야지. 차기를 줘야지. 예. 예. 그래야지 지금 테란의 어떤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전태규 선수의 셔틀이 어느 쪽으로 일단 옵저버가 패트롤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전태규 선수는 지금 자신이 공격의 부피를 늦추거나 뭐 그 자신이 경기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내주게 되면 유닛 조합면 그리고 자원 수급면 확실히 조정현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물량에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투 셔틀, 투 질럿, 투 드라군 드랍 플레이를 한 겁니다. 네. 맛 확장은 지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드랍십 나왔고 팩토리 본진에 3개, 4개 계속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네, 조정현 선수도 여기서 판단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요. 네. 여기서 다시 확장을 펼치면서
그 프로토스에 앞마당 두 곳을 내주겠다. 하지만 다른 곳을 안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은요. 그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확장하고 뭐 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토스의 네.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터렛 공사 하러 나가는 거죠. 예. 네. 아, 식사를 걸러가면서까지 지켜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셔틀 둘이 날아갑니다. 사각지대 터렛이 없는 쪽으로 돌아서 뒤쪽을 노릴 듯. 조정현 선수의 좀 이거는 섣불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터렛이 왜 무섭냐면요. 미네랄 75밖에 안 먹는 데다가 그 셔틀을 확실하게, 속도 맞는 셔틀을 확실하게 드랍시키면 무조건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스피드업을 위한 것인지 리버를 위한 것인지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건설된 것이 보였고요. 멀티로 압박하겠다는 그 조정현 선수의 생각이라면 일단은 자신의 방어부터 일단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방어가 지금은 SCV 실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왔던 유닛이 있었던 건가요? 봐야겠네요. 드라시 네. 3대가 날아가서 SCV는 충분히 수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아닌데요. 병력입니다. 방향 전환하면서 트리플 커맨드. 지금까지 페이스는 조정현 선수가 좋습니다. 예, 전세계 선수 뭐 맞대응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정현 선수에게 확실한 타격을 입힌 상황은 분명 아니거든요. 자, 드랍시 목조보와 함께 갑니다. 전태규 선수가 또 방어 그리고 유닛 방어 체제의 그 확립과 지금 유닛 보유가 어느 정도 된다면 또 네. 경기는 대등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크고요. 자, 가는 길목마다 옥조보가 지키고 있는 상태. 드랍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한 대가 더 추가됩니다. 조정현 선수 그 트리플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공격이 진짜 더 강력해 보이는 거거든요. 빈틈을 노립니다. 빈틈. 자, 드래곤들 이동 시작. 내리지 못합니다. 조정현 선수 진짜 게임은요 아슬아슬하게 하네요. 두 선수 지금 정말 조마조마해 보여요. 최근에 그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보면 이것은 인간의 플레이가 아니다. 정말 뭐 기계적인 플레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조정현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인간적이네요. 아, 이것은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네, 네.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펙타클하다는 얘기죠. 뭔가 이윤현 선수와 이윤현 선수의 극단적 차이가 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예, LP와 CD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LP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또 이 셔틀이 적지 않은 숫자가 오면서 와, 이거 이것도 맞대응이에요. 트리플 커맨드 이후에 선맵 조이기 들어가는데 그거 지금 제대로 발견하고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드라군이 못 이겨요. 도망가야죠. 군이 열심히 셔틀에 타고 나눠 타고 철수를 합니다. 선맵 조이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멀티 지금 예 보니까 터렛을 이렇게 공사를 하객지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저것은 무슨 나무 조이기인가요? 글쎄요. 예. 지금은 조정현 선수 이것은 흔히 게이머들이 쉽게 하는 말로 땅 까먹기 모드로 들어간 거죠. 예. 네. 반 선맵도 아닌 거의 완전 선맵의 형태를 가진 맵이기 때문에 결국엔 테란이 멀티 다섯 개, 뭐 프로토스가 멀티 다섯 개 이런 상황에서는 테란이 또 경기를 제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전태규 선수가 지금 예, 사이언스 퍼실리티거든요. 사이언스 퍼실리티는 그 메카닉 유닛들의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물론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자원 수급이 되면 배틀 크루저의 그렇죠. 그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마조마한 게 전태규 선수가 아닐까요, 오히려? 전태규 선수 답답하죠. 아, 이쪽에 터렛 공사가 약간 늦기는 늦었어요. 활로우가 뚫리기는 뚫렸습니다. 자, 셔틀이 적지 않은 숫자. 저거 스피드업 되겠죠? 예, 그러나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저쪽에 뚫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뚫었으면 본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병력을 가지고 저기 한 군데만 뚝 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스타포트가, 하나는 더 올려줘야 지금은. 세 개예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피직스랩 안 붙나요? 아직 안 붙었어요. 예. 세 개인가요, 스타포트가? 예, 세 개의 모습이었죠. 전태규 선수도 뭔가 대응책. 자, 셔틀, 스피드업 되어 있는 셔틀 6기 내지 7기 정도로 보입니다. 야. 아, 또 있죠. 이쪽에, 아, 예, 셔틀이 저게 다인가요? 네. 아, 이 병력 내려놓고 왔군요. 그렇죠. 자, 조정현 선수 무엇을 노릴 것인가? 어느 쪽을 노릴 것인가? 여기 만약에 확장했으면은 지금 앞섬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앞섬은 건드리지도 않고 확장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오! 중간에 마주칩니다.
빠르게 빼고 있는 조정현 선수. 다스의 클락킹 레이스로 지금 셔틀을 요격하는 플레이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뭐 신통치 않습니다. 조정현 선수. 한계예요. 너무 지금 굉장히 절약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닛 뽑을 때는 확실하게 좀 예, 한 군데 좀 몰아가지고 집중력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이언스 퍼실리티의 또 다른 의미는 레이스와 사이언스 베스를 유닛 조합을 해서 옵저버를 모두 잡아내주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네. 눈이 멀게 하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커맨드 센터 또 건설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스냅 안 달려요. 안 달립니다. 스타 코트는 둘. 벌써부터 지금 캐리어 데뷔하는 거를 알릴 테고요. 자, 드라시브는 날아가는 곳마다 일단 옵저버에 체킹이 되고요. 야, 수지 이거 정말 절대 여기서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경기 주도는 전태규 선수가 할 것 같다는 예상을 완벽하게 지금 빗나가서 조정현 선수가 경기를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현 선수 생각 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자, 스타게이트는 3개입니다. 네, 캐리어가 가고 있죠. 그러면 티 5개씩 먹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이기는 유닛 조합은 캐리어, 그리고 소스 하이템플러, 그리고 커세어입니다. 그 유닛 조합은 그 테란 입장에서 어떠한 유닛 조합으로도 깨기가 정말 힘들어요. 야, 이거 본진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동 경로를 봐서. 자. 드랍십 이동 경로가 3시 쪽을. 붙었어요, 경유해서. 어, 드랍십 진짜 많고요. 이거. 아, 예,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예, 몰살이고요. 우중분해되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현 선수 저거 지금 뽑은 거 가지고요. 지금 전태규 선수의 지금 새로 들어가기 시작한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라도 지금 노려줘야 될 텐데. 자, 이 두 선수 신경전만 벌이고 지금 교전이 없어요. 한 번의 실수는 곧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셔틀이 몇 대입니까? 7대네요. 예, 7대네요. 드랍십도 7대 정도. 야, 이거 7대 정도. 9대예요. 9. 자, 이거. 아, 네, 이것은 먼저 내린 쪽이 무조건 그렇죠.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현 선수 판단 잘한 겁니다. 예, 하이 템포. 하이 템포. 이건 내려야죠. 이건 내려야죠. 사이언이 스톰. 야, 드래곤. 야, 그런데 진짜 많아요, 유니. 병력이 어마어마한 수가다. 체력 못 달립니다. 조정현 숫자에. 아, 선수의 예. 야, 조정현 선수 그 전태규 야. 마치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장애물 경기를 하듯이 장애물을 넘어서 들어와서 본진에 지금 엄청난 숫자의 병력이 쭉 떨어집니다. 전태규 선수의 본진에. 와. 야, 본진 이거 날아가네요. 본진 초토화 순식간인데요. 야. 저것은 다수의 셔틀이라고 할지라도 접근 금지죠. 골리앗이 저렇게 많으면 와서 드랍 해봐야 살아남는 셔틀보다는 죽는 셔틀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자. 본진에 계속해서 이제 유닛이 생산되고 있을 테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태규 선수는 캐리어의 의지가 꺾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캐리어 두 대로. 둘밖에 없어요. 죽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하나는 잡히는 전태규 선수. 조정현 선수 이 체러치 잡아내나요? 자, 선배 전태규 선수. 와, 이거 한 방에 제대로 들어갔죠. 그 자신이 멀티를 가져갔고 그 캐논돔에 되어 있고 하이템플러가 쌓이는 스톰을 날리는 그 지역을, 와중에도 예, 그 지역을 뚫고 예. 그러니까 1차 관문이 뭐였냐면은 셔틀에 내린 그러니까 셔틀의 유닛들 지금 유닛들 보십시오. 생산된 거 그렇죠. 자원이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유닛들이 본진 안에서 모여 있고 이거 드랍십만 회군한다면은 지금 치러 다니고 있는 병력들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순식간에 본진 전투와 캐리어 생산을 위한 스타게이트, 블리핑콘 모든 건물이 자리만 남아있는 상태. 전태규 선수의 본진 스타팅 포인트. 진짜 사선을 넘어서 목숨 걸고 들어온 드랍이거든요. 아까 거기서 공중분해 됐으면은 캐리어 모이고 그 조종에서도 훨씬 위험한 상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체러티 불패라는 체러티에서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의 한방 드랍에 패자도 내려가네요. 상당히 지금 페이스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저기는 얼른 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장 기지로 캐리어 공연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패턴 유닛들을 생산을 하든가요.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7시 쪽 반드시 가져가야겠네요. 그리고 저기를 교두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캐리어 선수밖에는 캐리어를 모아서 공중공중으로 다니는 수밖에는 지금은 그렇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셔틀로서 해결이 될 만한 게 아니네요. 태크트리 건물은 빨리빨리 재건을 해놔야 전세계 선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드랍시면 타는 소리도, 아, 드디어 피지스 드라이브에 잡혔죠. 마무리 결정타를! 배틀 크루저를 띄우겠다는 생각에 조정의 선수. 자, 내 멀티 쪽으로 참 들어가기 난감하네요. 예. 포톤 캐논과 하이템플러는, 예, 모든 그 방어 시스템 중에 최강이죠, 최강. 그렇죠. 자, 전태규 선수,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기세는 아니랍니다. 네, 전태규 선수,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 그래도 계속 확장을 해줘야 돼요, 센터 쪽이라든가. 자, 하이템플러 둘이 대기 중인 곳에 조정현 선수의 드랍식. 아, 여기 위험하네요, 미네랄필드 뒤쪽이요. 아, 그런데 사이언스톤이 제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사이언스톤이 아, 뒤쪽에 떨어집니다. 뒤쪽에 프로그키에. 아, 이것은 자, 약간의 무리한 드랍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랍이었죠. 나왔던 조정현 선수의 병력들! 저는 소진, 울산이죠. 조정현 선수, 글쎄요. 자, 이거 과연 이것이 다시 기울기를 바로잡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돌아가는 확장이 네 군데거든요. 이러면 금방 또 재건을 하게 될 텐데. 와, 안전제일 포트. 전태규 선수 그런 위치, 병력 분산 위치, 이거 좋습니다. 이 조정현 선수 그 병력 소진했으면 그만큼의 병력 또 뽑을 생각 말고요. 다른 곳 확장하면서, 그렇죠, 이제 야마토건, 예, 야마토건 리서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지익 슬랩에서, 자, 지금 지상 병력은 골리앗과 지금 여기 모여있는 병력, 그리고 스타포트에서 배틀크루저 생산 중. 저 병력을 가지고 추가 확장은 그래도 지금, 예, 커트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슬슬 전태규 선수에게로 게임이 다시 그 약간은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조정현 선수가 어찌되었든 센터 지역에 가져갔었던 멀티는 완파가 된 데다가 그 전태규 선수의 본질을 완파시킨 그 병력들이 뭘 살아했거든요. 네. 드랍십이라도 살아서 돌아왔으면 본진의 더 산더미 같은 병력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배틀크루저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아직까지 유닛 여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네, 드랍십을 다시 생산해서 유닛에 활용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전태규 선수에게 시간을 더 주게 되는 것이고, 7시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전태규 선수는 당연히, 아, 예, 게임을 진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이제는 전태규 선수가 맞불을 놓습니다. 선의 장벽이 아닌 캐논 장벽을 쌓고 있는 전태규 선수. 드랍십 타이밍이 슬슬 끝나간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그 지금 모여있는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본진 안에다가는 뭐 본진으로 들어오는 병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아, 글쎄, 이거 지금 조정현 선수 또 다른 곳 지금 확장, 오히려 전태규 선수가 확장을 지금 더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확장이 더 많아요. 크루저 접근하고 있는 모습, 캐논 어디가죠? 적지 않은 숫자가 환영을 합니다. 예, 전태규 선수가, 아, 전태규 선수 드랍십이 파괴라도 안 됐으면 그 병력, 그 드랍십들 본진 회군에서 저 산더미 같은 유닛들 확실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었고, 네, 배틀크루저는 배틀크루저대로 재생산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네요. 와, 이거 오늘 시에서 게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승자가 4강 전태규 선수와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 되도록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확장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터렛 공사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요, 지금 전태규 선수 본진 그 테크트리 건물 무너지고, 예, 캐리어의 의지가 꺾였던 거 이제는 다 복구했거든요. 공중으로 발이 묶인, 예, 조정현 선수 5시 쪽으로 뻗어나간 그 가지를 그 제시간에 처단 못한 거 이렇게 아쉬움으로 남게 되나요? 아, 완전히 남북전이에요. 지금, 네, 위쪽에는 조정현 선수, 아래쪽에 전태규 선수가 팽팽한 대치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전태규 선수는 저 소수의 유닛들은 다 방어에만 사용을 하고 주력은 이제 스타게이트에서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허세형 캐리어. 자, 그러면서 인터 셉터 활용하면서 셔틀에서 병력이 많이 내립니다. 하이템 플로와 드래곤 그리고 질럿까지. 자, 이거 조정현 선수! 아, 조정현 선수 여기 밀리고 그냥, 네, 커맨드 센터 들게 된다면 이건 피해 막심인데요. 이거, 자, 아, 드랍십과 다시 이건 안 좋아요. 여기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안 좋아요. 이거 완전 무모한 거죠? 아, 아, 지금 드랍의 경로, 사이언스 스톰 떨어집니다. 드랍의 경로도 좋습니다만, 아, 사이언스 스톰 역시
자, 두 선수가 안타전 계속해서 서로서로 빈 공간을 찾아서 예리하게 파고드는 두 선수. 패드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이거 뭔가요? 스트레스죠. 캐리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캐리어가 더 모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맛 확장을 하고 더 좀 단단하게 병력들을 구축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 무리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색 공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듯한데요. 자, 배틀크루저와 드락식을 보면 그 조정의 선수 병력. 아, 그나마 여기 왔던 병력들 지상군은 모두 잡히고요. 배틀크루저 맞아. 아, 사이언스톰 제대로 맞고요. 이거 확실히 암울하네요. 예, 예. 2등을 전태규 선수가 2등을 많이 보네요. 아, 두 선수 난타전 승자자 4강의 3차전 경기. 자, 과연 이 경기의 향방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요. 배틀크루저 추가됩니다. 지금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정원을 쥐어짜내서 배틀크루저 동원해서 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도 확장을 해야 될 때지. 아, 다크템플러까지 동원된 전태규 선수의 방어에 조정현 선수의 지상군 다시 접근. 좋았는데 말이죠. 예. 자, 캐리어의 숫자는 점점 쌓여나가고 있고요. 조정현 선수는 이제 자원난에 허덕일 때가 된 상태입니다. 갑니다. 다시 한번 지상군. 와, 사이언스톰. 자, 캐리어는 하나씩 둘씩 쌓여나갑니다. 지금 전태규 선수 그 자신의 본진 앞쪽에 있는 자원 두 개는 다 말랐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5시 쪽을 교두보로 해서 7시 앞마당, 7시 앞마당 앞섬에 있는 확장기지 이 두 곳에 의존해서도 캐리어 충분히 생산하면서 지상병력, 뭐 지상병력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드라군, 네. 드라군 몇 개와 하이 템포로, 그 다음에 다크 템포로 조합이면 끝이거든요. 아, 조정현 선수 미네랄 20, 76 남은 이곳에서 이제 다시 또 살림을 차려야 되죠. 네. 이 조합면이라든가 이 확장기지, 한시 쪽 확장기지 애초에 벌써 돌아가고 있었어야 되고요. 자, 두 선수의 시속 게임에서 다시 전태규 선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합니다. 많이 실렸네요, 지금은. 네. 자, 그 많던 셔틀로 일꾼들을 부지런히 또 실어다르면서 넉넉해지고 있는, 아, 드랍십 수리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자, 조정현 선수 이제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배틀크루저는 3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버티기죠, 이제는. 터렛과 그 다음에 골리앗 등을 이용을 해가면서 캐리어 저지시키면서 이제는 확장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 세 군데 완벽하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야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승리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자, 배틀크루저는 공격력, 방어력 모두 2단계 시그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전태규 선수가 분명히 안 줄 거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캐리어 인터셉터 매집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셔틀에서 대규모의 병력들이 드랍을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 네. 지금 유닛 보유 상황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전태규 선수가 훨씬 페이스가 좋아요. 지금 조정현 선수는 아, 유닛 구성도 그렇고 멀티 상황도 그렇고 암울하죠. 자, 길이 엇갈립니다. 가네요. 자, 조정현 선수 배틀크루저와 드랍십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인 듯합니다. 조정현 선수. 야, 야마토건이죠. 야마토포로. 그런데 캐리어 하나 잡아내는 상태. 자, 캐리어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지상군 캐리어에 의해서 너무나 우왕좌왕하는 상태. 예. 만약에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가 캐리어에 대한 압박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네.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트레스만 해소할 수 있으면은 의외로 조정현 선수 경기 또 반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곳을 무너뜨리기 시도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지상 병력들이 아, 많아요. 예.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템플러 계열과 그리고 드래곤 질러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의 전정현 선수. 지금 다크 템플러 존재
예, 확인해 아, 아이템플러 드랍 되죠. 아, 이게 사이오닉 펌! 한번 더! 조정현 선수의 병력은 서서히 집어넣었어. 탱크 풀! 캐리어 위에서 마무리 될 듯! 저 병력을 가지고 캐리어, 나온 캐리어 전부 다 잡고 그 다음에 캐리어의 생산 건물들까지 전부 다 파괴하는 성과를 좀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요. 자, 이제 승기를 잡아줬다. 전태기 선수, 조정현 선수의 소통을 끊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조정현 선수의 보유 병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없죠. 자, 문진의 아, 골리앗이 이동도 상태인데요. 캐리어는 다 잡을 수 있겠네요. 커맨드 센터가 지상 쪽에 지금 하나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센터 정말 정중하게 지금 자원 교체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네, 가져가기 힘들죠. 네. 조정현 선수가 아까 좀 예, 호기좋게 저기에다가 커맨드 센터 두 군데나 다 지었습니다만은 결국 무산이 됐고요. 지금 오죠. 자, 드랍신 날아옵니다. 드랍신. 일단은 캐리어만 노려야 됩니다. 저 드랍신은요. 아이템 플러 뒤쪽에서 대기 중. 야, 드랍신. 양쪽으로 또, 예. 예상을 제대로 했던 거죠. 뒤쪽을 어머하고 있던 아이템 플러. 자, 골리앗 대규모 생산에 놓고 있는 조정현 선수, 하지만 캐리어를 뒤로 일단 후퇴합니다. 캐리어 아까 많이 당했거든요. 캐리어 아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그, 스타게이트, 돌아가는 스타게이트가 하나인 상태. 자원 두 개가 말랐고, 지금 세 개가 돌아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자, 드디어 센터 지역 쪽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도 내심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 지금 한시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한시 쪽에 앞섬의 가스 확장 기지 그다음에 미네랄 확장 기지를 가져간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병력들 그러니까 캐리어가 더 모이기 전에 한 번 더 그 캐리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 쪽으로 급습을 들어가서 그 생산 기지 파괴하고 또 방어하러 오는 캐리어만 파괴해 줄 수 있다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조정현 선수의 생산 건물은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커맨드 센터는 이동을 좀 시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 이거 여기서 도전 결정적이네요. 예. 드래곤과 아이템플러, 닥템플러 또 만들어졌던 조정현 선수의 골리앗 모두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3차전 체라티에서 혈전 따라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의 아이템플러 사이닉 톰을 SCV 쪽으로 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커맨드 캐리어로 커맨드 센터만 파괴한 전태규 선수. 조정현 선수 그냥 공격 가는데요. 자, 이것은 마지막 공격이 아닐까요? 조정현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골리앗 대기 못한 골리앗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까지 완파가 되고 이제 그냥 셔틀 타고 바로 한시 지역으로 병력 조금만 넘어가면 하이템플러만 몇 마리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게임 확실하게 기울게 되는 겁니다. 자, 한시 쪽으로 병력이 스물스물 오기 시작한 닥템플러와 드래곤. 자, 드래곤은 어떻게 처치했습니다만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닥템플러는 어떻게 하나요? 못하죠 지금은. 뒤이어 다가오는 캐리어와 셔틀. 네, 골리아, 캐리어 한 개 지금 터졌고요. 골리아 복귀해야죠. 하이템플러가 많죠, 역시. 하이템플러가 다가오는 SCV 위쪽으로 사이닉 톱을 마구마구. 아, 제대로입니다. 전멸 SCV. 정말 쏠하네. 커맨드 센터의 여유는 아직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네, 커맨드 센터를 중소수의 팽팽한 줄다리기. 커맨드 센터를 본진 안에서 옮겨가지고 오면 됩니다. 센터 쪽으로 지금 커맨드 센터를 날릴 때가 아니라요. 자, 좀처럼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는 마지막 3차전 체라티. 지금 이 경기를 조용호 선수도 결정타 될 듯. 아비터. 그렇다면 저 스타게이트에서는 현재 생산되는 것이 아비터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비터 투입 연결이 아직 완성 안 됐 것 같죠? 완성이 됐었죠? 됐었죠? 네. 네. 올라가 있었고요. 지금 센터 쪽에 지금,
야, 이거 예. 엄청난 지금 그 승부수거든요. 이거가 모든 병력 예. 대공 방어할 수 있는 골리앗이 모두 이쪽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저기로 덤비라는 얘기입니다. 저기로 덤벼가지고 뭐 캐리어든 뭐든 덤벼가지고 그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저기는 공략당할 포인트가 너무 많죠. 뒤쪽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아, 상대방의 자원줄만 끊으면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듯한 지금 전태기 선수의 플레이죠. 네. 또다시 이제 저 병력들이 드랍이 되게 되면 한시 지역의 커맨드 센터를 지켜내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예. 네. 아, 그래도 골리앗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완파된 캐리어 합류해야죠. 캐리어가 뒤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늘 그런가. 골리앗이 네, 골리앗 나올 수 있겠는데요. 캐리어 합류를 안 하네요. 캐리어가 뒤쫓아오던 것이 다시 후퇴를 했나요? 다시 전태기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조정현 선수. 이런 식의 소모전은 오히려 그 조정현 선수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태기 선수 캐리어 6기 거기에 지금 서틀까지 간다면은 이번 공격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동력 규모상이요. 캐리어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 선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캐리어 중에 지금 나오는 거는 분명히 아비털 겁니다. 진짜 혈전이네요. 네. 예. 죽음의 패자죠. 단 한 번의 실수 용납하지 않은 패자조로 그 어느 누구도 내려가기 싫겠죠. 다시 세차 공격 들어오고 있는 전태규 선수. 다시 SCV가 모든 방어 수단 다 나옵니다. 야, 이제는 밀리네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잘 맞고. 아비터 등장. 클라킹 상태로 변모되는 캐리어. 자, 조정현 선수가 이 아비터를 본 조정현 선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자, 인터셉터의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듯한 조정현 선수의 이어폰. 네. 여차하면 지금 아비터 그냥 리콜. 예, 리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진 지역으로 깊숙 들어가서. 네. 지금 저 전태규 선수의 자원줄로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 이건, 예. 빛나네요. 자, 안전제의 토스 전태규 선수와 난전의 황제 조정현 선수 난전의 난전을 펼쳤습니다만 역시 무엇보다 안전제이네요. 공맵 플레이 정말 간단하고요. 예, 잘하네요. 전태규 선수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프로토스 측의 어떤 그런 플레이들, 이런 플레이들이 네. 정말 돋보였기 때문에 경기를 이 정도까지 몰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보여요. 예, 예 지금 이것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K1이 인터셉트의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시스필드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조정현 선수 하지만 네, 조정현 선수의 심정을 말해주는 듯한 플레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자원 채취줄 모두 끊겼겠죠. 지지 조정현 선수 지지 선언. 전태규 선수 승자조 8승전에 진출합니다. 프로토스 라버트 프로토스의 선두주자 전태규 선수 결승전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의 눈주위가 38분 41초의 대접전을 치른 눈주위가 굵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정말 멋진 나타전 보여주 두 선수에게 정말 아낌없는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 조정현 선수의 저 제스처 정말 이 경기의 승자는 따로 없다고 생각되네요.